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최강욱과 황희석 그리고 황운하 이 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욱은 비례대표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당선인 신분이고, 황희석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았지만 비례대표가 저 뒤에 있어서, 후보 명단이 뒤에 있어서 탈락한 사람이고, 황운하는 대전에서 출마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주 중해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뭐 황운하만 보더라도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현 울산시장이었던 당시에 김기현 시장 사무실을 수시로 압수수색해서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부정 여론을 퍼뜨려서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이 낙선되게 만들고 문재인의 오랜 직위인 송초로를 당선시킨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떳떳하게 아주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최강욱이라는 자 공직기강비서관을 했고 지금은 역시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들어와서 당선인 신분이 됐는데, 과거에 조국의 아들을 인턴을 허위 증명 발급을 해줬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을 해줬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또 이 최강욱이라는 자는 최근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부르짖는다는 명목으로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세력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언포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뭘 갚는다는 겁니까? 마구잡이로 보복하겠다, 국회의원 돼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희석은 이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는데, 이자는 윤석열 검찰 측을 겨냥해서 법을 배운 뒤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만으로 과도한 그 권력을 부여받았다,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 헌법의 정신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망나니들이 도처에서 칼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칼춤, 그죠?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물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의 후보자가 되었거나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 비리인 뭐 신라젠 주가 조작이라든지 우리들병원 부정대출 사건이라든지 조국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울산시장 뭐 부정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제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재개를 하자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 이렇게 압박하고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것이 자신들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세력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얼음장을 놓는, 이게 바로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고 검찰에 대한 협박 아니겠습니까? 협박 공갈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자들을 뽑아주려고, 그래서 문재인은 100만 원씩을 소득 하위 70%에게 준다고 공약을 했는 건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한 건지, 정말 이 상황에서 권력의 핵심은 바로 문재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파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별달이 뚜렷하게 누군가가 이런 자들을 처벌해주고 징계를 해주고 하길 바랐지만 지금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 그래서 더욱더 분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밤잠을 설쳐야 되는 것이 오늘 우파 국민들의 현 심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세력들을 강하게 견제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조사를 하고 해야 될 야당 세력들이 지금 중도 탈영을 하다가 선거가 폭망하고 난 뒤에도 또다시 계속 중도 놀이를 한다고 뭐 김종인 같은 이번 선거 참패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총괄선대 본부장이니까 그 자를 다시 서로가 모셔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최강욱, 황운하, 황희석 이런 사람들의 사법처리, 이런 사람들의 정지 없이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법과 원칙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발호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욱더 독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 시대가 우리 국민이 요구해야 되는 당연한 과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이런 상황에 앞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파괴될 것인가.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은 얼마나 거세질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법의 빠른 수사와 사법 처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칼춤을 추고 있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압제에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에게 응원과 그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